This is gonna hurt, but it's not gonna work. Listen to my feelings and call it a lesson learned. Hate to kill the moon. But I'm just not lik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릴스로 올렸던 립 조합 추천 영상에서 메이크업 문의가 꽤 있었어요. 특히 아이 메이크업 문의가 많았었나? 그래서 그런 무드로 비슷하게 해볼 건데요. 완전 똑같이는 아니고 제품 몇 가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때보다 조금 더 예쁘게 해볼 거예요. 일단 먼저 코스렉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수분감을 채워줄게요. 제가 첫 단계 맨날 쓰는 제품인데 확실히 이렇게 첫 단계에 발라주면 다음 제품 효과가 더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비비드로 바우버 하이드로겔 투드롭 앰플. 이 제품은 확실히 사용해주면 얼굴 속수분을 꽉 채워줘서 속건조가 정말 제대로 잡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갑자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팔자주름 쪽? 약간 그래서 팔자주름이 더 부각돼가지고 할머니 같아요 지금. 제가 어제는 집에서 쉬는 날이라고 세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네요. 저 같은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아침에 세수 꼭 하세요, 진짜. 가볍게 속건조를 잡아줬으면 이제 어바웃미 숲 진정 수분 크림으로 수분 진정 케어를 해줄게요. 이 제품은 수분 지속력이 높아서 앞에 수분 앰플이나 세럼을 사용한 후에 마무리로 사용해주면 피부 속부터 수분을 촉촉하게 채워주고 겉에는 매끈한 보습막을 씌워줘서 오랫동안 당김없이 수분감이 지속돼요. 제주 편백수 77%로 채운 젤리 텍스처로 유분감이라 끈적임없이 산뜻한 촉촉함이라서 수부지 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저는 이런 마무리의 크림은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숲 진정 크림은 병풀 추출물 그리고 티트리 추출물, 진정 특허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화해 20가지 주의 성분을 배제했기 때문에 자극받고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어요. 특히 이 수크림이 이번 24년도 상반기 화해 어워드에서 스킨케어 진정 부문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마치 숲에 있는 듯한 풀향 같은 게 나는데 바르면 뭔가 편해지는 그런 자연의 향이에요. 제가 사용했을 때 이 크림은 제형이 가벼우면서 수분감이 많고 유분기 없이 피부에 촉촉함이 남아서 화장 전에 사용해주면 밀리는 거 없이 화장이 잘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pH 약산성 포뮬러로 pH 밸런스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 장벽 개선을 시켜줄 수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고 왠지 뒤집어질 것 같은 날 사용해주면 진정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은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는 분들이나 제형은 가벼운데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는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6월에 프로모션으로 본품 80ml 요거 추가로 10ml가 들어있는 기획 세트를 48%까지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진짜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세요. 이제 라운드 어라운드 컴포트 그린티 수분성 크림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면서 수분감을 조금 더 채워줘 볼게요. 이번에 라운드 어라운드에서 이 라인 선크림들이랑 클렌징 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어제 써봤어요. 근데 클렌징 폼도 너무 좋고 이 선크림도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고 뭔가 좀 진정되는 효과까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살짝 쿨링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안 했다가 써봤는데 다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물 받는다고 막 다 보여드리고 좋다고 하진 않거든요. 아까 사용한 이 어바웃미 크림이랑도 궁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이렇게 화장이 엄청 잘 먹을 것 같은 수분감이 꽉 차있는 탱탱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있던 이 트러블 자리도 많이 진정된 것 같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은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B01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에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죠. 이렇게 짠 다음에 스파츌라에 묻혀서 일단 한 겹을 이렇게 깔아줄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때 했던 메이크업이 그때 하고 나가자마자 정말 제 택시 기다리는데 어떤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번호를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차피 택시가 거의 다 와가가지고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혹시 남자친구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저는 지금 있으니까 당연히 네 있어요 하하 이러고 약간 거절하는 식으로 표정 짓고 인사를 했어요. 살짝 가시면서 아, 좀 아는 사이라도 동네 친구로라도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뭔가 인사 치레로 그냥 하하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진심으로 어?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지낼 수 있냐?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쓰레기잖아요. 진짜 그렇게 지내면 제가 당연히 황급히 어 아니요. 어 죄송해요. 이러고 하긴 했지만
가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인스타라도 알려주셔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게 되겠냐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하나? 제가 조금 보수적인 사람인 건가요?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요. 스파츌라로 한세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줬어요. 이 땡이돌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에 상중 하중에 한 중간 정도 커버력인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지만 저는 오늘 좀 커버가 필요한 얼굴 상태이기 때문에 아멜리의 프리핏 인앤아웃 002 비스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컨실러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다른 컬러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이 컬러는 하이라이팅 겸용으로 나온 좀 밝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해주면 이렇게 좀 하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 볼륨감 주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사용해준 다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퍼트려주면 이렇게 피부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수 있어요. 특히 조명 때문에 더 부각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또 커버를 해주면 땅콩형 커버도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컨실러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커버해주니까 얼굴이 더 매끈해졌죠. 이제 라네즈 파우더로 얼굴의 부분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아까 살짝 무슨 썰 풀다가 멈춰진 것 같은데 메이크업 하면서 썰 푸는 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자꾸 까먹어요. 쉐딩은 삐아 라스트 윤곽 스틱으로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있었던 번따 사건 중에 이거는 번호가 아니지. 인스타. 그럼 인따라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번호 대신 인스타를 물어보나 봐요. 번호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물어보기 편한 느낌이어서 그런가? 또 밤에 그것도 택시 잡았을 때였어요. 택시 타고 집 가기 전에 택시가 거의 근처에 와가지고 타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친구랑 3명에서 있었고요. 그쪽 남자들도 3명이었어요. 역시 홍대 핫플이라 그런지 또 이렇게 홈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데.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분이 말을 걸어오면서 처음에 택시 잡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저희 집 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아, 인스타 알려줄 수 있냐고. 바로 그렇게 냅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도 당연히 바로 아,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갑자기나 지금 거의 택시 와가지고 택시가 어디에 서 있나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요 하자마자 바로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뒷상황은 잘 모르는데 제 친구하고 무슨 말 하는 거는 대충 들렸거든요. 뭐 친구 말로는 아, 뭐셋다 인스타 아이디가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다고 다 없다고.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 좀안 되긴 하지만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건그 남자분이 집요하게 왜 알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거잖아요. 알려주기 싫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더 싫었을 거면서 제 친구 말 듣고 와 존나 싸가지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처음 당해봐요. 분명히 거절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일단 눈썹을 빨리 이제 그려줄게요. 제가 사실 오늘 겟레디를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나중에 찍으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오늘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가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캘린더에 딱 적어놨는데도 깜빡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겟레디로 썰 풀면서 준비하는 영상으로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2호 로지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를 위에 먼저 이렇게 넓게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을 시켜주고 언더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게 로즈핑크 컬러감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살짝 쉬머한 펄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더에 사용해주면 특히나 더 예뻐요. 언더는 좀 진하게 이렇게 들어가주고 뮤드 솔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7호 피크닉 타임에서 스트로베리 케이크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한번더 다시 한번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좀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그리고 이 모자랑 바게트 부분 믹스해서 눈 끝에부터 음영을 넣어줄게요. 자연광이 별로 안 세가지고 조명 좀 켜야 될것 같아요.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켜주고 왔고요. 마저 해줄게요. 잔량으로 눈 앞에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같은 컬러로 언더 끝부분 음영을 한 3분의 1 정도까지
삼각존이랑 애교살 밑에 이 부분까지 블렌딩이 되도록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두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각존도 점막이랑 살짝 띄어서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 브라운 컬러로 눈끝 쪽에만 다시 한번 음영을 줄게요. 이번 음영은 약간 쌍꺼풀 선에서 그대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것도 영역 이렇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눈매가 너무 매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먼저 영역을 잡아주고요. 이것도 약간 눈매를 따라서 내려오는 듯 하면서 이 눈끝 지점에서 가로로 이렇게 샥 빠지게끔. 삼각존도 이 끝에 쪽만 이런 식으로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이 뮤드가 팔레트 색감 너무 예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살짝 전체적으로 봄웜 컬러긴 한데 저는 좀 뉴트럴 컬러 메이크업 할때 되게 잘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눈썹이 너무 짧아 보여서 눈썹을 조금 더 길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올려준 다음에 언더도 마찬가지로 같이 찝어주고 뮤트톤의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썹 속을 먼저 채워주고 이 아이라이너가 농도가 되게 옅어서 그냥 펜슬 라이너 사용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요. 눈끝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한두 번안 해. 그리고 제가 급하게 가져오느냐고 두개 브랜드가 다른데 하나는 코링코 톡톡하라 더블유 속눈썹이고 하나는 깜빡 아이돌 아이래쉬. 9mm랑 11mm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줄 거예요. 앞에 한 가닥만 9mm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11mm를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이 굵직한 부분은 한 번씩 쓸어줘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언더도 같이 쓸어줘서 모양을 가닥가닥 잡아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3CE 쉬어 리퀴드 블러셔 사이드 피스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건 제가 그날 바른 블러셔는 아닌데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왠지 오늘 무대에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가져왔거든요. 어플리케이터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찍어가지고 블렌딩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살짝 촉촉한 광이 도는 속광 블러셔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제가 그날 약간 이렇게 콧등을 감싸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줬었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 어뮤즈 치크보다는 좀덜 물광인데 좀 자연스럽게 딱 차오르는 속광 느낌. 펜기가 아주 살짝 섞인 핑크로즈 컬러예요. 딱한 번만 더 바를까? 이렇게 좁은 범위로 콧등까지 확실히 컬러를 넣어서 그리고 팔레트에 여기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 사용해줄게요. 요거 펄도 진짜 예쁘거든요? 살짝 나스 오르가즘 느낌? 그리고 립은 오늘 두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요. 먼저 딩토 펄키스드 플럼핑 립글라스의 129호 컬러를 입술 베이스로 발라줄 건데요. 이게 안에 자몽 컬러에 살짝 금펄이 들어가 있어요. 입술 발라주기 전에 외곽 커버를 해주고 아까 썼던 컨투어 스틱으로 입술 외곽 오버립 윤곽을 잡아주고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엄청 늦을 것 같아서 말 많이 못하고 후딱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 제형 자체가 되게 투명하게 발려요. 그래서 컬러가 약간 채도가 있는 컬러인데도 입술 안이 비치는 발색이다 보니까 되게 은은해요. 컬러감이. 이건 제가 립 추천 영상에서 다른 컬러 립을 발랐잖아요. 원래 그 조합을 발랐었는데 오늘은 또 새롭게 이 조합으로 발라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살짝 여러 가지 컬러의 펄이 들어가 있는 플럼빛 컬러를 입술 안쪽에 덧발라줄게요. 입 조합 진짜 예쁘죠? 미쳤다 진짜. 여기 입술 산 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끝에랑 입술 중앙 위주로 이 컬러를 사용해주면 끝이에요. 이건 진짜 미친 조합이다. 완전 예뻐요. 딩토 글로스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 제가 평소에 어디 놀러 나갈 때 글로스 립을 잘안 바르는 편인데도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평소에도 잘 쓰고 있는 애예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내봤고요. 지금 머리를 살짝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원래 미리 세팅해뒀던 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내보도록 하고요.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